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외연 확장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진보 진영뿐 아니라 보수 진영의 정치 원로를 만나며 조언을 듣기도 했는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만나 민생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식은 이병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자신을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라고 밝혔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보수 진영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습니다. 보수 원로로 꼽히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아이고, 먼저 오시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대표 측 제안으로 이뤄진 만남에선 최근 민생경제에 대한 어려움과 국정 난맥상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별로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대표님 역할이 굉장히 크시다고 생각하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서 사실은 우리 그 어르신들 말씀이 많이 필요하죠. 이 대표는 이후 일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간담회를 하고 민생 챙기기에 주력했습니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여권의 내홍을 고리로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행보란 분석입니다. 실제 이 대표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 증인을 향해 욕설을 한 자당 의원에 경고하고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을 또다시 촉구했습니다. 입장이 난처한 건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표들이 만나서 논의해야 합니다.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외연 확장에 힘을 쏟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이 언제쯤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